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테크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71-67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3일 목요일이죠. 오후 12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12. 자, 오늘 A테크 솔루션 사실 뭐 지수로 인해서 조금 뭐 괜찮은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고, 오늘 이제 2대 주주 삼성전자가 드디어 지금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해 주면서 지금 현재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정고점이 얼마 안 남았네요. 충분히 돌파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자,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 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뭐 리포트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뭐 하여튼 뭐 올해 또 3,500포인트가 뭐 또 넘는다라는 또 그런 소식이 있었죠. 코스피 지수 6월까지 기사를 좀 볼게요. 올해 3,500포인트 간다. 글로벌 IB 전망. 자,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20일 한국시장 보고서에서 올해 코스피 목표 지수는 3,200에서 3,500으로 상향 조정한다. 1분기 호실적과 실적 전망 개선으로 이익 추정치가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JP모건은 1분기에 MSCI 한국 지수 편입 기업의 63%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냈다. 그래서 지금 3,500포인트면 어딥니까? 어쨌든 뭐 GDP 성장률도 높게 잡고, 일단은 충분히 정고점은 지금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뭐 아직 뭐 보이지도 않는 3,500포인트.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워낙 그동안 이제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올라갈 구간이 많다라고 보고 좀 저런 리포트를 보고서를 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은 일단 듭니다. 자, 어쨌든 뭐 A테크 솔루션의 2대 주주니까 뭐 그래도 무시는 못하겠죠. 삼성전자가 2대 주주. 그래서 지금 뭐 A테크 솔루션은 이제 금융 관련 잠깐 기업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자면, 자, 일단 2대 주주가 이제 삼성전자로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1695억 원. 자, 동사는 이제 삼성전자 정밀기기팀의 기계설비를 취득하여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정보통신용 금형 제조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죠. 자, 사출 금형으로는 D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외관 금형, 디스플레이 금형으로는 DTV 내부, 플레인 금형, 모니터 금형이 있죠. 그리고 이제 동사는 2대 주주인 삼성전자와 자율주행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고, 라이다와 연관성이 높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렌즈를 납품하고 있다. 하여튼 뭐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 차량 그 운전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인포메이션 형태로 이제 LED 해갖고 하여튼 뭐 이런 정보들이 하여튼 뭐 뜨는 거죠. 차량 앞에 이렇게 운전대가 있으면 많이들 보셨죠. 뭐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어쨌든 지금 A테크 솔루션은 뭐 어쨌든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꾸준히 이제 상승 중인 그런 회사고, 현금 흐름표도 매우 양호한 그런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있고, 부채 비율이 조금 높긴 하나, 이제, 자본 유보율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자율주행으로 엮이기도 하고, 어쨌든, 가전, 요런 쪽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 지금 현재 이제 주가로 보자면 좀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평선들이 조금 요렇게 모여 있는 모습. 곧 이제 21선, 61선 간 이제 골든크로스 구간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라인이 조금 현재 구간이 좀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최고점,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매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동을 보면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해주는 매수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조금씩 생기고 있고 에이테크 솔루션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좀 약간 매집봉이 나와준 것 같아요. 매집봉이 나와줬고 여기서 이 이후로 이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측면 주봉 체크하겠습니다. 주봉도 지금 고개를 들었죠.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이테크 솔루션 점진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 홈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나가게 되겠고요. 이렇게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보셔야 할 사항들 꼭 읽어보시고, 6가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9시가 되면 이제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고, 무료 추천 종목 외에도 저희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주식 이슈라든지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